네, 안녕하세요. 맨땅그래픽의 맨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 꽃잎이 휘날리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기초 강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장해 둬야 될 그런 어떤 장면들을 먼저 하나씩 좀 만들면서 기초 강좌도 하나씩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프터 이펙트가 실행된 상태고요. 뉴 컴포지션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HDTV 1080 29.97 그리고 듀레이션은 12초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가 소스를 불러와야 되는데, 자, 일단 이두 가지 소스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런 꽃잎입니다. 저희가 휘날리게끔 만들 이런 꽃잎이고요. 또 하나는 이 꽃잎이 휘날릴 배경. 자, 이렇게 두 가지 소스를 불러온 상태입니다. 일단 컴포지션 창을 자,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불러온 상태고요. 자, 우리는 이 꽃잎 레이어를 따낼 건데, 기본적으로 이 꽃잎에 이 꽃잎을 파티클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 외곽 라인이 따져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PNG 파일로 가져온 게 아니라 JPG 파일로 가져와서 이렇게 따져 있는 상태에서 꽃잎이 휘날리기 위해서는 이 꽃잎이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우시고요. 꽃잎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여기 컴포지션 창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꽃잎의 사이즈에 맞게끔 컴포지션 창이 설정이 되고요. 저는 여기서 펜툴을 이용해서 이 꽃잎을 따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휠 버튼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할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합성 작업에서 이런 마스크 작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런 패스트를 이용해서 따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따실 때는 이 꽃잎보다 좀 안쪽으로 따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사람마다 이거 따는 방식도 다 틀립니다. 네. 저는 조금 안쪽으로 따는 스타일이라서 좀 안쪽으로 따고요. 그리고 이런 패스트를 사용해서 따낼 때 중요한 거는 이 패스트리 하나로 이렇게 따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 이렇게 따시다가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렇게 누르셔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마스크 M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설정돼 버리죠. 예,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로 밑에 거 지우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 마스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클릭, 옆쪽에 한번 클릭하셔서 다시 펜툴로 클릭하셔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그려 주셔야 됩니다. 패스트를 따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으면 네, 이렇게 꽃잎만 이렇게 따져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메인 컴포지션. 자, 이 컴포지션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이름을 바꿀 때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엔터키를 칩니다. 엔터키를 쳐서 꽃잎 토탈이라고 넣겠습니다. 꽃잎 토탈 이렇게 놨고요. 네, 꽃잎 토탈이 된 상태고요. 이 꽃잎 1번이다를 그냥 꽃잎으로 넣겠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꽃잎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꽃잎을 여기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저희는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뉴 솔리드. 네, 단축키는 컨트롤 Y입니다. 솔리드 클릭했고요. 자, 여기 오케이. 자, 솔리드를 꽃잎보다 이 밑에 레이어로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놨고요. 자, 꽃잎 레이어 오른쪽 키를 눌러서 이펙트 시뮬레이션 안에 들어가시면
CC 파티클 월드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꽃잎이 휘날리는 파티클을 생성할 겁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했으면 요런 형태가 나오고요. 저는 요런, 요런 이제 그리드라든지 요런 뷰들이, 요런 뷰들이 좀 이제 CI에 거슬려서 저는 좀 없애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드엔 가이드란의 항목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는 여러분들 키보드 우측에 있는 키패드에서 0번을 치시면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파티클이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죠. 자, 스탑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파티클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여기 프로듀서에 보시면 이 레디우스 XYZ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X의 항목을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히겠다는 거죠. 플레이를 다시 해보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Z 깊이감도 서로 좀 있게끔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은 이렇게 이제 하고요. 하면서 저희가 또 세팅을 계속 만질 겁니다. 그리고 이 파티클에 나오는 위치를 포지션을 좀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네, 이렇게 되네요. 자,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은 중력의 힘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룬다고 할 때, 특히 파티클을 다룬다고 할 때는 중력의 힘, 그리고 외부의 힘, 뭐 바람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영향들에 의해서 이 파티클이 움직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항목이 아까 프로듀서를 저희가 봤었죠. 그리고 피직스, 이 공간에 외부적 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비티 중력도 있고요. 어떤 벨로시티, 파티클이 어떻게 움직이는 어떤 힘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거 익스플로시브 요거를 계속 쓸 거고요. 디렉션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느낌의 파티클을 날리기도 합니다. 네. 자, 다시 원래 상태로 놓고요. 지금 중력이, 우리는 꽃잎이 휘날리는 거기 때문에 중력이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0.1 정도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꽃잎이 휘날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 꽃잎이 이 파티클에 적용이 되게끔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면 파티클이라고 있는 이 항목을 이렇게 열어보겠고요. 파티클 타입을 저희는 텍스처 쿼드 폴리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요, 여기 텍스처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텍스처 레이어를 꽃잎으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파티클에 꽃잎이 적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꽃잎을 선택하시고 눈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 네, 나쁘지 않죠. 이 상태에서 저희는 다시 솔리드를 선택하시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그래비티 벡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꽃잎이 좀 이렇게 휘날리게끔 한번 세팅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일단 이렇게 2를 적용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저희가 벨로시티 힘이 조금 강한 것 같아서 0.5. 네, 이런 세팅은 계속적으로 만져보면서 세팅을 잡아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비티도 조금 더 약하게 넣어보겠습니다. 0.05.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파티클이 여기까지만 보이고 여기는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파티클이 지금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여기 버스 레이트, 네, 얼만큼 태어나서 지속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저희는 여기 한 3 정도? 4 정도 일단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롱거비트에서 저희는 시간 초수를
4초, 3초, 3초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꽃잎이 많아졌죠?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꽃잎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는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3으로 넣고요. 그리고 벨로시티도 다시 조절하겠습니다. 0.2. 다시 플레이. 네. 꽃잎이 휘날리죠. 자, 잠시만. 그래비티도 조금 더 약하게 놓겠습니다. 0.03. 다시 플레이. 네. 이렇게 놓고요. 다시 롱거비티를 3.5 정도로 한번 나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준비한 배경화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로 놓으시고요. 네, 이 배경화면을 끌고 이렇게 밑으로 놔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꽃잎이 휘날리는 장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카메라를 하나 세팅해서 카메라가 이 꽃잎 가운데로 이렇게 천천히 다가가는 달리샷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뉴, 카메라를 만들고요. 카메라는 좀 와이드하게 28mm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파티클은 카메라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카메라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이 이미지, 이거를 3D 객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글 스위치 앤 모드에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클릭,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화면을 작게 놓겠고요. 자, 카메라 선택을 하시고, 자, 0프레임에 가셔서 카메라 이쪽에 속성에 트랜스폼을 이렇게 여시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의 키값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적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 8초 정도, 네, 9초 정도 이렇게 다시 키를 줬고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자, 이쪽에 보시면 카메라의 회전이라든지 움직임 그리고 달리, 네, 이런 부분이 있죠. 이걸 제어할 겁니다. 일단은 트랙 Z 카메라 툴 이걸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천천히 달리를 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꽃잎이 너무 위에서 시작돼서 얘는 꽃잎을 좀 빠르게 시작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내리시고요. 자, 솔리드. 파티클을, 자, 여기서 이름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파티클. 자, 이 파티클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자,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한다. 체크해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플레이. 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는 이 꽃잎이 조금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 꽃잎의 크기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클 선택하시고요. 자, 이쪽에 가셔서 F3 키를 누르시면, 다시요. 파티클 선택하셔서 F3 누르시면 이렇게 플러그인 속성창을 볼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파티클에 가셔서 여기 버스 사이즈 요거를 0.35, 네, 이렇게 나와보겠습니다. 네, 조금 커졌죠. 좀 그렇게 차이가 안 보여서 0.5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놨고요.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변화를 조금 더 크게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변화를 더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자, 로테이션 스피드가 지금 180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얘는 좀 약하게 놔볼까요? 한 140? 플레이. 네, 그렇게 티가 나지 않지만 이렇게 세팅을 하나하나 조절해 가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우리는 배경이 이 배경에 있는 벚꽃이 좀 잘 안 보이게끔, 네, 조금 흐릿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키 눌러서 이펙트에 들어가시면 블러 앤 샤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우션 블러를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한 20 정도? 네. 이 정도로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네. 우리는 꽃잎을 조금 밝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꽃잎 컴포지션으로 가가지고요. 자, 오른쪽 키 눌러서 이펙트, 컬러 컬렉션, 네, 레벨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이쪽 부분에 하얀색을 더 밝게,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이렇게 좀 체크를 놨고요. 다시 꽃잎 토탈로 가겠습니다. 플레이. 꽃잎이 너무 밝아진 것 같네요. 다시 꽃잎으로 가셔서 밝아진 것 같아서 이렇게 놓고 다시 꽃잎 토탈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카메라에 보니까 이 카메라의 이 시작점과 이 끝점을 이지인, 이지아웃 설정을 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선택하시고요. F9. 네, 이렇게 설정하시면 네, 이지인, 이지아웃이 설정이 되죠. 플레이. 네, 기본적으로 이런 꽃잎이 휘날리는 장면이 조금 완성이 됐는데요. 꽃잎이 좀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꽃잎을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 파티클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버스레이트 값을 원래 처음에 2였죠. 기본값이 2로 그러면 1.5로 나왔고요. 1.5로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고요. 빼하시고 1. 네, 이만 나왔고요. 그리고 이 꽃잎의 위치를, 잠시만요, 포뷰로 놔서 꽃잎의 위치를 조금 더 뒤쪽으로 이렇게 뒤로 나갔고요. 다시 원뷰로 가셔서 이렇게 되면 카메라 값을 좀 조절을 하셔야죠. 자, 이렇게 원뷰 상태에 온 상태에서 카메라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꽃잎이 휘날리는 장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좀 간단하긴 하지만 가끔씩 이런 조금 꽃잎이 날리는 장면, 아니면은 조금 상큼한 어떤 조금 흥겨운 장면들 있을 때 이렇게 꽃잎을 날리는 연출을 할 수 있고요. 사실 꽃잎이 지금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밑에서 이렇게 날아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파티클의 속성을 한번 만져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계속적으로 하나씩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거나 괜찮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